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년 초에 꼭 알아둬야 할 보조사업 중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귀농해서 이곳 진안에 살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잘 몰라서 손해본 적이 있는데요. 연초에는 꼼꼼히 확인하셔서 혹시나 지원받을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조사업 중 하나인 농가주택 신축 관련 보조사업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기계와 저장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업은 매년 2월 초경에 신청을 받는 사업인데 농촌에서 신축이나 정개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 농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혹시 농촌에 사시는 분중새 집을 짓고 싶으신 분이나 도시에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100%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의 경우 작년에는 90% 정도 사업량이 정해졌고, 면 단위로 보면 10개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저금리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 있는 분은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되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저금리로 최대 19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세금 감면과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취득세 280만 원 감면 혜택과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제가 작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이쪽 위쪽에 나오는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농기계인 관리기, 이안기, 공탈곡기가 포함됩니다. 보조 비율은 보통 40% 보조에 자부담 6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의 경우 250만 원 정도 하는데 40% 보조하니까 100만 원 차감해서 자부담으로 150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 비율은 예전에 50%까지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부분 40%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관리기를 2013년경에 보조사업으로 구입했는데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경우 지역마다 대상 품목이 약간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직접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온 저장고와 고추 건조기, 세척기 등의 보조 사업도 매년 초 이맘때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와 고추 건조기, 세척기도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농기계와 동일한 비율인 40% 보조이고 자부담은 60%입니다. 요즘은 해당 업자들이 알아서 서류도 다 준비해주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기보다는 판매업자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저온 창고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했지만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서 면 사무소에 신청해서 구입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대부분 1월 말까지인데 지난해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라서 벌써 마감이 되었지만 신청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에게 신청 포기자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신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기간의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 받는 곳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의 경우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관리기, 고추 세척기를 신청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절도 다가오고 2월이 되면 농사 준비도 조금씩 해야 될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힘들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